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배운 게 많다기보단 제가 만든 숙제 양이 많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의 6단 변화 정도 설명을 해줬었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과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넣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속에서 이제 뜻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rest라는 단어 하나가 휴식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쉬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며 나머지라는 부사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솔직히 영어랑 한글이랑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비유할 수 있는데 그다음 카운트 같은 거 이거 제가 만들어 드렸던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카운트로 해서 숙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퀀티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양사 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정확히는? 어쨌건 간에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넣어준 숙제가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퀀티파이어로 가서 보면은 저희가 10개 이상 정도가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하면 It is just a portion of your life. 이건 중간에 나오는 거였고 그림 파일이 나오는 걸좀 보고 싶은데 이건 지금 문장을 하나하나 다 깨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건 얘는 아니거든요. 소수의라고 해서 a majority of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드를 싹다 편성을 했죠,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파악한 게좀 늦긴 했는데 마지막 수업이 언제였죠? 마지막 수업이 5일이었네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수업을 어린이날 기념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5일이니까 5일 동안 지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여기에 대한 숙제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78개 카드가 고스란히 새 카드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카드들이 다새 카드로 남아있고, 이 위에 from the class랑 default days and months, 얘네들 있죠. 얘네들만 지금 순차적으로, 그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한번, 리셋을 시켜야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데이터가 꼬여서. 그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카드들이 프리셋으로 돼 있고 전부 다 이제 디폴트 값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 제가 이거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서션 오더를 sequential에서 랜덤 오더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안 바꾸고 그대로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면은 아마 오더가 싹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만 한번 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약간 이거에 대한 차질이 5일 정도 생겼다. 전체 교육 시간에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계획을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걸볼수 있네요. 저는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이거를 일단 이 6단 변화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늘려갈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파악해도 솔직히 진짜 영어에서 한 절반 이상 끝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